안녕하세요, 여러분. 초급 사진 수업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행사진이란 무엇일까요? 여행사진은 풍경, 인물사진, 음식 등 휴가사진들을 의미합니다. 사진에 대해 많이 이해할수록 꼭 DSLR 카메라 대신 스마트폰으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여행사진을 찍는 이야기입니다. 멋진 여행사진을 찍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유용한 정보가 여러분의 여행사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여행 사진을 찍는 방법. 여행지 현장에서 좋은 사진을 많이 찍으십시오. 사실 요즘 출시되는 카메라는 성능들이 좋아져서 셔터만 눌러도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광고 카피도 있지만 촬영 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카메라와 사진 구성의 기본적 이해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여행사진 찍기를 위해서 여러 파트로 나누어 이를 설명하겠습니다. 좋은 여행사진을 찍는 방법. 오늘의 영상 내용. 첫째, 물체의 정면을 찾아찍기. 둘째, 사진구도 찾기. 셋째, 여행지 추억 담아보기. 넷째, 일몰사진 찍기. 다섯째, 색상 효과를 주기. 1. 물체의 전면 사진을 찾아 찍습니다. 여행하면서 만나는 사람과 풍경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찍고 싶은 피사체의 얼굴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촬영하는 경우 나무를 둘러보세요. 정면과 같은 느낌이 어딘가 있을 것입니다. 구도에 자신이 없으면 피사체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인물과 풍경을 함께 촬영할 때 키가 크고 날씬해 보이려면 발 아래에 약간의 공간을 두고 머리 위로 많은 공간을 남겨야 합니다. 사진 속 모델의 시선이 가는 곳에 여백을 많이 주면 훨씬 더 안정적인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작곡을 위한 노력. 새로운 구도를 위해 스마트폰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각도의 눈높이를 변경했습니다. 피사체의 자리를 잡고 새로운 사진을 찍기 위해 다시 가져오는 것은 노력일 수 있습니다. 로우 앵글 샷. 스마트폰을 잔디 가까이에 두고 사진을 찍을 때 사진 하단에 잔디가 펼쳐져 원근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사진을 찍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식 사진에서 작은 피사체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 카메라 높이를 변경하여 다른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가 휴대폰 상단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각도를 낮추고 싶다면 스마트폰을 거꾸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레스토랑 테이블에 있는 경우에는 원근감의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여행지에서 추억 담아보기. 휴가지에서는 기념사진이 필수입니다. 촬영할 물체는 대부분 큰 구조이지만 비교적으로 작은 사람도 나타나야 합니다. 건물 옆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너무 작게 나옵니다. 카메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사진을 찍으면 건물을 포함시키면서 적절한 크기의 사람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경 인물과 카메라의 거리를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 촬영 초보자라면 여행 중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념품 가게 역사와 지역 정보 또는 웹페이지를 살펴보세요. 각 도시의 랜드마크와 유적지를 참조하고 비슷한 사진을 참고로 하여서 찍어보세요. 이 방법은 지역의 랜드마크 건물과 조각품을 찾거나 실수로 통과하는 번거로움이 없게 함으로 좋습니다. 여행지에서 사진 촬영하는 방법. 첫 번째, 풍경이 카메라 각도와 일치하는 지점과 건물 또는 다리를 찾습니다. 두 번째, 건물이나 다리와 일치하도록 무대를 비스듬히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일몰 사진 찍기. 여행 중에 좋은 조명을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에 촬영하는 것입니다. 이때 빛이 매우 부드러워 물체의 디테일이 풍부하게 표현되고 긴 그림자를 만들어주므로 피사체를 입체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빛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은 것입니다. 정면에서 빛을 받는 피사체를 촬영하면 전체 화면이 밝아집니다. 옷의 색상과 피사체에 대한 전체적인 색상 정보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입체적인 효과 없이 넓고 밝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앞뒤로 움직일 때 입체 효과는 더욱 살아납니다. 5. 보색 효과 살리기. 여행 사진을 찍을 때 색상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보색 대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색상환에서 반대되는 색상은 보색이지만 동시에 보색을 배치하면 서로의 채도가 높아져 더욱 강렬하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노란색과 파란색, 빨간색과 녹색, 연두색과 보라색은 보색입니다. 바다에 붉은 등대와 배가 떠 있으면 보색 효과에 강하게 매료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특정 색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3. 열정, 에너지 등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 빨간색이 더 매력적이며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싶을 때 파란색, 비좁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땐 노란색이 더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붉은색은 열정을, 봄의 노란 유채꽃은 밝고 희망찬 느낌을 줍니다. 사진 설명, 엘파소 트랜스 마운틴 파피스 축제 사진. 어떤 사람들은 사진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정확하고 정직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진 기술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싶다면 커뮤니티 칼리지 사진 그룹, 수업이나 대학 수업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과 카메라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심하고 안전하며 이 모든 팁들을 활용해 보십시오. 오늘은 초보 사진 작가를 위한 여행 사진 촬영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쉽게 연습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한다면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사진의 좀 더 유익한 측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